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아시죠? 우리 지금 저 기상 예보할 때 기상 단위가 기압의 단위가 파스칼이죠. 헥토파스칼을 쓰죠. 옛날엔 밀리바 그랬는데 지금은 헥토파스칼을 씁니다.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을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인간은 미쳤다 그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모든 인간은 미쳤다고 그랬을까? 그런데 모든 인간은 미쳤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은 돌았다. 그 말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정신인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분노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해결을 하는데 문제는 간단해요.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소득을 분배해주면 그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해답인데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분배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답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간단한 데 있거든요. 인간은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으면 분노해요. 그런데 터미는 공정한 게임을 해주도록 했어요. 하도록 만들었어요. 공정한 게임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박완규 회장이 입이 걸거든요. 사정없이 여기서 그냥 때려잡죠. 쥐답듯 때려잡아가지고 공정하게 하라는 걸 하니까 게임마당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레프리의 책임입니다. 그걸 불공정하게 만들면 그건 레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놓은 사다리를 자기가 걷어차지는 않겠지. 그렇죠? 걷어차는 게 뭡니까? 빨대로 다 빨아먹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빨대를 뺏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다리를 자기 혼자 올라가겠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 같이 올라가자고 해야 돼요. 나는 아무 생각 없다. 뭐 그건 상관, 그건 뭐 한수 없고. 그래서 파스칼이 모든 인간은 미쳤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돌았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심심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가 하는 걸 계산해 봤어요. 아, 이래서 파스칼이 모든 인간은 돌았다고 그랬구나. 저는 공학을 한 사람은 아닌데요. 수학은 좋아했어요. 물리학하고 수학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를 계산해 봤어요. 어디 그 한번 비춰볼래요? 우리가 지구에 올라타고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에 올라탄 것처럼 지구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지구가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혹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조용하게 얘기해서 저는 공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심심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나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하죠? 자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손장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전이 아침에 해가 떴다 저녁에 지는 게 지구가 돌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가. 그게 자전이에요. 자전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이 여기 있죠? 6378km니까 2πr로 하면 둘레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에 한 시간에 몇 킬로 가요? 한 시간에 지구가 1669킬로그램을 달려간다고요, 이렇게.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여기서 속도는 사실은 각속도지만 각속도 그 설명을 무지 복잡하니까 그냥 직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각속 왜 돌아가니까 각속도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하여간 돌든 직선으로 가든 돌 움직이면 움직여요.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하잖아요. 1년에 태양의 한 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구공 던졌을 때 야구공이 돌면서 저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전하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걸 1천분단이라고 그러죠. 1AU라고 그래요. 응? 에스트로노트 유니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한 바퀴 돌면은 2πr로 계산하면 그 둘레가 나오잖아요. 이건 물론 타운 운동입니다. 타운 운동인데 원 운동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 운동 한다고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한 시간에 가는 게 10만 킬로미터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돌면서 가니까 이게 보통 어지러운 게 아니죠, 지금. 예?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지구는 어디에 속해요?
태양계 소감입니다. 태양계.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돕니다. 이렇게. 요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간 이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있죠? 은하수를 우리 은하라고 그럽니다. The Galaxy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이것이 우리 은하예요. 밤하늘에 보는 은하수 지나가죠?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속에 하나의 별이 지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가 또 돌아요. 여기에 이제 지구, 태양이 있으면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가 돌아요. 그런데, 한 시간에 얼마를 달려요, 이게? 79만 2천 킬로미터를 달려요, 태양계가. 태양계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혹성들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해서 돌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몇 년 걸려요, 이게? 2억 2,500만 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우리 은하가 또 돌아요. 가만히 있는 놈 없어. 우리 은하가 자체 내에서 돌아요, 또. 자체 내에서 돌아요. 자체 내에서 돌고, 요게 자체 내에 도는 게 회전속도가 91만 킬로미터 아워에요. 한 시간에 91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어, 우리 은하가. 그런데 우리 은하 전체가 천문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커지면서 구름이 또 돌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는 거죠. 그렇죠?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다 돌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놈도 돌고 있지 않은 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이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를 돌고 있고, 우리 은하가 지가 돌면서 빅뱅으로 커지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각속도를 계산해야 되지만은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간 단순 합산하면은 1시간에 400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1시간에 40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전혀 눈이 팽팽 돌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나만 옆에 가만히 있고 나만 돌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같이 도니까 옆에 놈이 또 있어. 똑같이 돌거든요, 이게. 네, 상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성이에요. 모든 속도 또는 질량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니까 상대성이에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인데요. 모든 사회적 문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모두 게임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게임 이론에 출발이 되는 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두 개의 회사가 광고 전쟁을 한다, 이것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고, 그 다음에 두 나라가 군비 경쟁을 한다, 이것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고, 프로야구단이 선수 숙학업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고, 이혼한 부부가 위자료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도 죄수 딜레마 게임이고, 전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에 간다고 하는데 남편이 못 가게 한다, 어떻게 갈 거냐 말 거냐, 이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모든 문제는 죄수 딜레마 게임으로 전부 귀착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전략을 가지고, 게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게임 이론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원래 게임이라는 것은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우리가 마루에서 두는 바둑도 게임이고, 바둑도 게임이에요. 축구장에서 하는,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은 전부 게임입니다. 전부 게임이에요. 기업이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람하고 전부 게임이에요. 어떻게 가격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그런 식으로 무슨 특수한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게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내 행동에 의해서만 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걸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Strategic Intera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 쉬운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강남대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강남대로 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지무지 많아. 그런데 내가 앞에서 오는 인파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적 상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쪽에 무슨 가게 차리고 있고 이쪽에 어떤 사람 찬송가 틀어놓고 동전 바구니 놔두고 있고 이걸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피해갔을 때 앞에서 오는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으려면 부딪히지 않으려면 나 혼자 행동으로만 안 되고 앞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다에 달려 있어요. 이게 전략적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잘해서만 내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기 젊은이가 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경제신문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A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건 뭡니까? 요 주식을 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 상황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이 바보들이 그 주식을 안 사. 그 회사는 곧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져요. 돈을 못 벌어요. 내가 그 주식을 사는 행위와 다른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에 따라서 내 결과가 결정이 돼요. 나 혼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상황, 내가 부동산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주식을 사든 내가 사업을 하든 무슨 오리탕을 하든 간에 내 행동에 의해서 내 수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것이 전략적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모델의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원래 이것은 어디서 만든 거냐 하면은 랜드 연구소 들어보신 분 있죠? 미국의 가장 저명한 연구기관 중에 하나가 랜드 연구소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주로 냉전 시대에 공군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 이 연구소가 랜드 연구소입니다. 특히 동양권의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권위적인 권위 있는 예측과 연구를 하는 기관이 랜드 연구소에서요. 랜드 연구소에서 미국의 공군 전략, 다시 말하면 저쪽에 그 당시 이 공산국가 이 폭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냐 하는 걸 연구하다가 이런 게임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그 앞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데 게임 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44년에 썼는데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군사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애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기업 간의 관계 모든 것이 거기에 전부 결부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이론을 특히 수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60,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8분이나 돼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분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존 내시라는 사람입니다. 존 내시가 1950년에 대학원 때 쓴 논문이에요. 대학원 때 22살 때 쓴 논문인데 그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언제 받았느냐? 대학원 때 이 게임 이론의 논문을 쓰고 이 사람이 돌아버렸어.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빨리 도니까 돌았는지 하여간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은 44년 후에 받았어요. 그게 뷰티풀 마인드의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지고 노벨상을 줄 수가 있나 이 사람을. 그래서 노벨상 받으면 연설을 해야 되는데 계속 헛소리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1994년에 노벨상을 줍니다. 22살 때 쓴 게임 이론에 대한 논문이에요. 내시 균형이라는 걸 발견해낸 사람인 그러니까 그 당시 수학자들이 골머리를 아는 것, 경제학자들이 골머리를 아는 것은 만약에 이런 갈등 관계의 게임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수학적으로 최적해가 있을 것이다. 수학적으로 못 찾아내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시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 수학적
답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건 내쉬 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이론은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 메카가 어디냐면 프린스턴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런 이론을 개발해 가지고 제수 딜레마 게임은 바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 지금 엊그제 스티브 잡스가 타격했죠.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 연사는 유명하죠. 미국의 대학 졸업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설입니다. 통상 연설자를 1년 전에 정하죠.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정해서 연설을 하도록 해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쓸데없는 쿵쾅거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 연설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설 제목이 뭡니까? 항상 배가 고픈 듯이 뭔가를 갈망해라. 그리고 우직해라. 영리한 것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직하게 살아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인생을 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했는데 이 허접한 다단계를 해야 되나. 그건 남의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을 살아라.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해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게 뭐냐. 자, 지금 어떤 두 놈이 2인조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검사가 취조를 하다 보니까 아, 요놈들이 전번에 미제 사건으로 있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 같다 하는 심정이 들었어요. 지금 도둑질하다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검사는 아, 요놈들이 전번에 해결하지 못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 같다. 그러면 그걸 캐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검사는 두 놈을 분리신문 할 겁니다. 둘이 입을 못 맞추도록. 그렇죠? 분리신문을 합니다. 분리신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을 열 수 있도록 검사는 유인신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놈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자백하지 않는데 저놈이 자백하면 자백한 놈은 징역 1년, 자백 안 한 놈은 유증죄까지 해서 징역 10년. 저놈도 마찬가지 똑같이 자백한 놈은 징역 1년, 자백 안은 놈은 징역 2년, 아니 징역 10년. 똑같이 자백하면 징역 5년. 똑같이 자백하면 징역 5년. 두 놈 다 끝까지 부인하면 물증이 없어 징역 2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징역 2년. 이런 게임이에요. 자, 그런데 용의자 B를 전략에 따라서 용의자 A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최적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임의 가정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요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가정을 인간은 이타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나무. 그러면 축구 게임이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은 이타적이다. 그러면 저놈이 공 차고 오면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골 때도 공을 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타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놈이 상대가 공 차고 오면 나는 맞고 골문에서는 못 차게 하고 골키퍼도 막고 있고 이건 이기적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을 또 이기적이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타적이라고 가정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되도록 손해를 보고 저놈을 돈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무슨 게임이야. 그 게임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 B가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 A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만약에 용의자 B가 부인했다고 가정합시다. A와 B는 지금 분리신문을 당하기 때문에 저놈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B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백하든지 자백 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A자는 뭐, 용의자 A는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놈이 부인하면은 다시 말하면 요놈이
죄수 입장입니다. 협력하면은 서로 A, B가 협력하면은 요놈이 그러니까 나는 그 살인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는 10년, A는 내가 자백하면 1년밖에 안 걸려. 저놈이 안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B가 자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을 하고 나도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5년이야. 5년. 그러면 용의자 A는 용의자 B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백을 하는 게 이익이에요. 자백을 하면 자기 1년밖에 안 살잖아요, 지금. 응? 그 다음에 용의자 A가 부인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용의자 A가 부인을 하게 되면은 용의자 B가 부인을 하면 2년이에요. 근데 용의자 A가 자백을 하면 자기는 10년, B는 1년 사니까 여기서도 자백하는 게 좋아요. 이 게임에서는요, 용의자 A와 B가 똑같이 자기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백하는 게 이익입니다. 저놈이 자백하는데 내가 안 하면 몇 년을 살아요? 1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놈이 자백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의리를 지켜가지고 끝까지 안 했다고 부인하다가 저놈이 자백해버리면 나는 10년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게 돼. 근데 비유 입장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게임에서는 죄수 딜레마 게임에서는 두 놈 다 자백하는 게 이익이에요. 자백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최선이냐 하는 거예요. 요 봐요. 요것은 요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다시 말하면 두 놈이 서로 철석같이 믿고 그런 일 없다고 잡았다면 2년만 살면 되는데 내 이익을 챙기려고 생각하면 5년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만사의 게임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집단 중심적으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최선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집단에도 손해, 자기에도 손해가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딜레마예요, 지금. 나는 내가 좋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나쁘고 다른 사람도 나쁘더라. 이게 딜레마예요, 지금. 이걸 죄수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냐면은 서로 부인하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배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수 딜레마 게임에서는 배반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상대방을 속여먹는 게 최선의 전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인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 생존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학, 행동경제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인간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냉혈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나옵니다. 요 게임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요 게임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죄수 딜레마 게임이 여기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냐 하는 거야. 이것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자, 후보 B, A, B가 있어요. 근데 둘이 돈을 쓰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두 놈 다 안 믿어. 저 놈이 쓸지 안 쓸지. 그러니까, 자, A의 입장에서 봅시다. A가 돈을 쓰는 경우야. 돈을 쓰는데, B가 약속을 잘 지켜서 안 쓰면은 A가 엄청 유리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써요. B가 돈을 쓰는 경우에 A가 안 쓰면 A가 엄청 불리해져. 그러니까 A는 B가 돈을 쓰든 안 쓰든 쓰는 게 월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좋아요. B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돈을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다 돈을 안 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그렇죠? 그런데 두 놈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뇌물받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서로 믿고 Y라는 전략, 서로 돈을 쓰지 말자 해서 안 쓰면은
괜찮은데 두 놈 다 상대방을 못 믿어가지고 아 두 놈이라서 미안한데 두 분 다 상대방을 못 믿어가지고 돈을 똑같이 쓰게 되면 안 쓴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죄수 딜레마예요.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있는데 그걸 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월 전략이 나와요. 군비 경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이 딜레마 게임을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런 게임을 한 번에 끝나버려요. 한 번에 끝날 때는 모든 재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상대를 배반하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맨날 상대를 배반하는 게 최선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말.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엑셀러드 교수가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이제 해보기로 했어요. 게임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게임을 여러 번 하면. 왜냐하면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러 뭐 사업자분들 계시고 스폰서 파트너 관계, 파트너 관계 또 형제라인 관계가 있지만은 이 관계가 오늘 보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회성 게임이 아니에요. 반복적 게임이에요. 반복적. 오늘 볼 사람 내일 보고 내일 볼 사람 모레도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 게임 전문가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라. 그랬더니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수학자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게임 이론 과학자들이 프로그램을 제출을 해가지고 죄수의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시작했어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죠. 한 100만 번 했어요. 도대체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승한 전략, 우승한 전략이 티포텟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티포텟. 티포텟 전략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라포포트 교수가 제출한 게임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티포텟 전략이 우승을 했는데 먼저 상대방에게 협력한다. 먼저 일단 상대방에게 협력한다. 사업을 하는데 일단 상대방에게 협력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배반하면 즉각 응징한다. 즉각 응징, 용서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 번 응징하고 용서한다. 용서한다. 네 번째는 내 의도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린다. 이게 티포텟입니다. 티포텟이란 말은 팁 그 말은 우리말로 탁 그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소리 듣는 법도 좀 다르죠. 우리는 툭 그러는데 그러면 팁 그런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또 탁 그러는데 그 사람은 탭 그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티포텟 그 말은 네가 한 대 날리면 나도 한 대 날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eye, a tooth for tooth. A tooth입니다. A tooth. An eye고 tooth. 이에는 이,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전략이 매우 잔인한 것 같은데요. 잔인하지가 않습니다. 왜 잔인하다고 생각, 왜,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냐면은, 눈 하나 빼면 상대방 눈을 하나 빼야 되는데, 눈을 두 개를 빼버려요. 그렇잖아요? 요 놈이 삿대질하면 나는 주먹을 날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은 그대로만 하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잘 안 돼요. 저 놈이 가벼운 욕을 하면 나도 가벼운 욕만 하면 되는데, 쌍말이 나오죠,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되니까 문제인데 티포텟 전략이 가장 우월하더라. 그런데 티포텟이 아니더라도 이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낸 모든 프로그램, 모든 전략은 신사적인 전략이더라. 신사적 전략이 모두 좋은 성적을 냈고 비신사적인 전략은 모두 나쁜 게임을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이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사적 전략은 절대로 내가 먼저 상대를 속이지 않는다. 이 전략이에요. 절대로 상대를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가 나를 속일 때는 즉각 응징한다. 그러나 영원한 복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사적 전략 중에서도 성적이 나쁜 놈들은 한 번 배반하면 영원히 응징한 놈은 성적이 또 안 좋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비신사적인 전략을 택한 건 전부 꼬레비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상대를 속여먹고 울거먹으려고 한 전략은 전부 꼬레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전략이 나오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고 엑셀러드 교수는 이것만 가지고는 확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게임 광들과 그 다음에 저명한 게임 이런 교수들에게 우리가 이래 게임을 해보니까 티포텟 전략이 우승을 했고 신사적인 전략이 우승을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제2차 대회를 해보자. 정말 그러는지. 그래서 당신이 가장 좋은 성적,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받은 게임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수학자들,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앞에서 참가했던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컴퓨터과학자, 심지어는 진화생물학자, 통계학자, 컴퓨터, 우주생물학까지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또 티포텟 전략을 제출한 사람은 1차에 제출했던 라포포트 교수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전략보다 더 돈벌이가 잘 되는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고 요 1차 게임에서 티포텟보다 더 좋은 전략은 다시 이제 가상 게임을 해보니까 티포 투텟이 훨씬 좋았어요. 티포 투텟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두 대 때릴 때 나는 한 대 때린다. 한 대 때릴 때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다시 말하면 티포텟보다는 뭡니까? 관용을 더 베푼 거예요. 더 관용적인 것으로 해보니까 1차 게임에서는 티포텟보다 훨씬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인간이 관용을 베풀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까지 다 알렸어요. 티포투텟이 훨씬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게임광들과 게임과학자들이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더 돈벌이를 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티포텟을 제출한 사람은 아까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라포포트 교수가 제출을 했고 티포투텟은 영국의 아주 저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존 메이나드 스미스라는 거의 생물학 노벨상이었기 때문에 생물학 노벨상이 따로 있습니다. 라포드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요 학자가, 요 사람은 생물을, 생태계를 연구한 사람인데 생태계에서도 지금까지 다윈의 진화론만 가지고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요것만 생각했는데 생물학자들이 생태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상호 공존하고 상호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거의 전형적인 게 상리공생이란 말이에요. 아그세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한 놈이 다른 놈을 죽으라고 뜯어먹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벗어나서 생태계가 서로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거 생물학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계의 그 거성인 존 메이너드 스미스 교수가 티포투텟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2차 대회에서 또다시 뭐가 우승했냐면은
히포테시 또 우승했어요. 아주 탁월하게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차에서 우승을 할 뻔한 티포투텟은 어떻게 됐냐? 그것이 티포투텟이 관용을 베풀면 우승한다고 그러니까 2차 대회에서 얌체가 나타났어요. 한 번만 우려먹고 다른 놈 또 우려먹고 두 번 연속으로 우려먹지 않으면 저놈이 보복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가서 안 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이놈 한 대 때려서 우려먹고 이런 놈이 나타나요. 야, 인간 세계하고 똑같죠. 봐주면 나중에 또 저질러. 그래서 2차 대회에서 티포 투텟이 성적이 형편없어. 계속 뜯어먹혀, 뜯어먹혀 그냥. 그 얌체한테, 얌체한테. 한 번 뜯어먹고 도망갔다가 한참 있다 또 뜯어먹고 이런 현상을 계속해요. 나중에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뜯어먹힌 놈도 망하고 뜯어먹은 놈도 망했어요. 나중에 집중공격을 받아가지고 뜯어먹은 놈은. 그러니까 뜯어먹은 놈이 잘 됐으면 좋은데 저도 성적이 형편없어요. 형편없고 그 관용을 베푼 놈도 성적이 형편없어요. 뜯어먹혀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포투텟이 또 우승을 했어요. 아, 이거 티포테시. 다시 말하면 나는 상대에게 무조건 협력한다. 그러나 상대가 일단 배반하면 즉각 응징한다. 그러나 응징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즉각 용서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 규칙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린다. 여기 우승했어요. 여기 또다시 우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협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사적 전략과 신사적 전략이 600점 만점인데 전략이 만다는 경우, 즉 상호 협조하는 프로그램, 상호 협조하는 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둘 다 600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비신사적인 뜯어먹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뜯어먹는 놈은 200점밖에 못 얻고 뜯어먹힌 놈은 400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서든지 신사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프로그램이 항상 이겼어요. 여기서부터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다 과연 협력과 용서, 관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저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생물학계라든가 인간 세계에서 해보니까 거의 모든 게임 모델에서 협력하는 게임, 신사적인 전략을 택하는 편이 항상 이기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항상 상대방을 속이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맹꼬레 비었어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티포테시라는 것은 주고받기예요.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이 관계가 만약에 인간을 이타적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티포투텟이 났죠. 또 티포쓰리텟이 났고 그런데 그렇게 가정한 짓 어떻게 되느냐?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야. 엉망진창이 돼. 아, 저놈은 물러터진 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물러터진 놈이 좋은데 그 물러터진 놈을 우려먹는 놈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망하고 물러터진 놈도 망하고 다 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 인간관계라는 게 give and take다. 이게 인간관계가 매우 뭐 고상한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아가씨를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말로만 하, 사랑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국수 하나도 안 사줘.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말로 그러지 말고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뭐 그러든지 응? 뭐 구두라도 하나 사주든지 give and take야. 애인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차비도 자기가 내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다치페이 하자 뭐 있다고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이. 그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문제는 요 티포텟, 이 협력관계,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하게 됐어요. 그것은 상호작용이 일회성이나 또는 몇 회로 끝나면은 절대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배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선 상대하고 관계가 계속 상호작용이 계속된다고 생각됐을 때는 협조, 협력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관계가 계속되되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상대가 배반했을 때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상대가 날 우려먹어요. 우려먹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응징한 다음엔 용서해야 되고 상대에게 내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인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바둑 게임은 상대에게 내 전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대부분의 거래 관계와 인간 관계에서는 내 전략을 알려주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이 1차 대전 때 말이죠. 1차 대전 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1차 대전은 참 지루한 전쟁이었습니다. 참호전이 계속돼요. 참호. 양쪽에 독일군하고 이쪽에 영국군 프랑스군이 참호를 파놓고 그 당시 소총 사거리라는 게 몇 메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 욕설 퍼붓고 욕하고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있었어요. 참호 속에서 계속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참호전을 묘사한 역사 그 이제 기록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독일 병사와 이쪽에 연합군 병사들이 전쟁을 안 했어요. 뻔히 상대방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총을 쏘는 놈이 없어. 그러면 독일군이 지나가도 연합군이 총을 안 쏘고 연합군 쫄병들이 총을 안 쏘고 연합군이 지나가도 독일 놈들이 총을 안 쏴. 총을 안 쏴요. 그것이 상호 생존 전략인데 그 시스템이 저끼리 만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계속돼.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놈이 어기는 경우 다시 말해 연합군이 독일군 병사를 한 놈을 쏴주겠다. 그러면 독일군들이 연합군을 두 놈을 쏴죽여. 응징 능력이 있어. 응징 능력이. 그러니까 상호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응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양쪽에서 보여줬어요. 저격수들이 상대편의 타겟에 놓고 정확하게 저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도발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응징한다. 그러면 연합군은 상대방 타겟에 대해서 포를 정확하게 쏘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장군들은 공격하라고 난리인데 사병들은 암묵적으로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이런 거였어요. 왜? 상관관계가 계속돼. 그리고 상호 뭘 가지고 있어요? 응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반을 못해요. 전쟁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도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1차 대전 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얼른 보면은 상대방을 등쳐서 우려먹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에도 안 좋고 상대방에도 안 좋고 조직 전체에 안 좋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엑셀러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조언 1번 한번 먼저 협력하라.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아니지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런데 2차 대회에서 티포텟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저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 전략을 짠 프로그램은 전부 다 하이 밑에 쳐졌어요. 그 다음에 배반할 때는 즉각 응징하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응징하되 눈에는 눈, 그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저놈이 눈 하나 빼니까 저놈 눈을 두 개를 빼버리면 그걸 메아리 효과라고 그래. 에코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점점 보복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둘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저놈이 눈을 두 개를 빼면 나는 한 개 반만 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응징을 하되 더 크게 대로 받고 말로 주지 말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응징한 후에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게임을 해보니까 영원히 보복하는 놈은 그놈이 또 망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알려라. 리더면은 내 방침은 물러 터져가지고 저 사람 이 속셈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라. 나는 이렇게 내 원칙은 이거다. 이걸 벗어난 놈은 나는 반드시 응징한다. 알려주라. 자, 조언 2 한번 볼까요? 조언 2.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몰라요. 왜 질투하지 말라 그러냐. 질투한 놈은 다 실패했더라. 그 말. 질투한 놈은 질투하는 건 뭐냐면 남의 성공,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앞에 올라간다면 끌어내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놈 다 떨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티포텟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게임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니까 그놈도 또 이쪽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에이, 저거 내가 보니까 허접한데 저 사람이 무슨 총장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또 좋아진다. 세 번째,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대갚아라. 협력하면 나도 협력해주고 배반하면 거기에 응징하라는 거예요. 응징하되 이건 말한 것처럼 대로받고 말로 주지 말라. 그것보다 대로받았으면 조금 덜 줘라. 응징을 하되. 그 다음에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말라. 이건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게 프로그램에 잔머리 굴리 넘치고 성적이 좋은 놈이 한 놈도 없더라는 거야. 잔머리 굴리 넘치고 아주 이 전략이 단순해야지 어떻게 저놈을 속여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한 놈은 다 성적이 안 좋다는 거야.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다음 세 번째.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미래의 가치를 높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하면 장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미래가 없다면 지금 현재 배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언제 봤느냐? 배팅할 때. 그건요, 최선의 전략이었어요. 아, 이 애터미가 내 지금까지 다단계 경험으로 보면은 한 40만 되면 망했지. 그러면 나는 40만 될 때에 어디 직급에 올라가서 10억 받고 땡 하고 도망가면 되겠구나. 그 전략이 미래의 가치를 높이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따라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배반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애터미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배반한 놈은 알거지가 돼요. 보수를 바꿔라. 보수를 바꾸라는 것은 뭐냐면은 협력했을 때 얻는 것이 많고 배반했을 때는 깡통 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배반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그 응징이 당신이 배반해서 얻은 것보다 응징 당했을 때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상호 배려하면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을 100만 번을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혜주의를 가르쳐요. 호혜주의는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강조하는 게 호혜주의예요.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암만 배려를 가르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배려했을 때 나에게도 이익이라는 게 돌아와야 그 배려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애인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이 뭐냐면은 기브인 테이크 관계. 아무리 연인 관계여도 내가 상대를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줘야 그 관계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호혜주의예요. 호혜주의. 이게 티포텟이 호혜주의입니다. 때리면 때리고 안 때리면 안 때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용서가 무엇인가? 황금률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황금률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붙였습니다. 즉 모든 도덕가치 중에서 가장 최상의 도덕가치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간이 이것만 지키면 사회는 훨씬 더 행복해진다 하는 게 황금률입니다. 골든룰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골든룰은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되죠.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제자, 10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에 밝아서 돈을 무지무지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언변이 좋아서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사실 자공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날 공자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공자의 유가는 제자 백가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묵가와 그 당시 도가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자공이 그 많은 재산을 다 퍼들여서 자기 스승이 뭘 가르치는가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공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동양 역사 2000년을 유가가 지배를 했을 겁니다. 이 자공이 물었어요. 선생님, 한마디 말로 일생 동안 지켜야 할 그 말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 말로.
유 이런 이 가히 종신 행지자 한마디 말로 일생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해요. 자, 왈, 기서. 서는 뭡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다. 그거 용서. 서. 서는 가틀려 밑에 마음심자죠. 가틀려 밑에 마음심자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저놈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 가난했으면 빵을 훔쳤을까?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심이죠? 마음이 같다. 서로 저놈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말 한마디 중에 이것만 가지고도 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서다, 용서다. 그 뒤에 있는 말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말은 요 용서가 무엇인가를 공자가 설명한 말입니다. 기소, 불욕, 물시여인.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면 네가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략도 간단해요. 첫째, 일단 무조건 파트너 스폰서 서로 협력하라. 누가 배반하면 즉각 응징하라. 그러나 그 응징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마라. 맞아 죽도록 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는 즉각 용서하라.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 또는 스폰서 입장에서 있으면 내 행동 규칙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분명히 알게 하라. 이거 간단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질투하면 어떻게 그놈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게임을 해보니까 티포테스 성공한 이유는 상대를 끌어내려서가 아니고 상대가 잘되게 도와주니까 그놈이 잘되더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복잡한 데 있지가 않아요. 택시하고 15톤 추럭이 충돌을 했는데 15톤 추럭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그럼 물리학자는 뭐 뉴턴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건 난리 법석인데 그런 현상을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 뭘 그렇게 뭐 뉴턴까지 나올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데 있어요. 협력하고 배반하지 말고 응징하고 리더는 분명히 내 행동 규칙이 뭐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치고 성공하는 프로그램이 없더라. 성공한 전략이 없더라. 자, 여러분 모두 간단하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